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소상공인의 온라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905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6만여 명입니다.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 민간 채널 입점을 돕고 상품 홍보에 필요한 쇼호스트 출연비와 광고비 등의 비용도 지원합니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만여 명을 대상으로는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직접 상품 소개와 홍보를 하는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과정도 운영합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44.2%에 달했습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51.6%였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4.2%에 그쳤습니다. 자금 사정 악화 원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판매 부진과 인건비 상승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에게 추가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7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13개 판매점도 총 4,6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들 판매점은 단말기 유통법상 공시지원금을 평균 약 29만 5천 원 초과해 외국인 만여 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업종이 타격을 받았지만 골프 관련 업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올해 1월에서 9월 고객들의 골프 관련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대비 실외 골프장 이용은 28%, 스크린 골프장 이용은 34% 늘었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도 올해 골프 인구가 515만 명으로 2017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